첫 번째 질문은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 한번 오세요. 네? 5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네, 가까워요. 근데 시간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렇죠. 그러면 커피를 찾아서 받으면서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면. 저는 왁싱 일을 하고 있는 왁서이고요. 왁서? 아, 왁서라고 하는구나. 네, 제가 왁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부산점, 서울점, 이제 왁싱샵, 네일샵 운영 중에 있고, 강남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카데미에서. 그래서 내일 수업차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매주 올라오고 있어요. 매주? 네. 그러면 부산에서는 사장님으로? 네, 샵은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서울에서 또 선생님으로 계시고? 네, 서울에서는 이제 경리단길에 샵이 있고요. 어, 아, 거기도 샵 네, 운영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하고 있고 부산에도 샵이 있어요. 그럼 체인점이에요? 네, 체인점이시고요. 그러면 매주 주로 계신 곳은 부산인 거죠? 주는 이제 부산에 있고요. 네. 거의 뭐 비슷하게 있어요. 서울에도 3일, 부산에 4일.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구나.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그냥 열심히. 보통 왁싱 하시는 분들은 1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약간 대기업 느낌이네요. 그 정도까지는. 왁싱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접할 기회가 저는 없다 보니까. 네. 남자분들 손님보다 그래도 여자분들이 더 많죠? 요즘은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반반까지 네. 올라왔어요? 반반인 것 같아요. 관심은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이 더 많죠. 고객층은 거의 반반. 이제 직접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아, 진짜요? 네. 아, 미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저는 왁싱만 5년을 했거든요. 와. 네. 그래가지고 왁싱이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잖아요. 알려지기가 얼마 안 됐죠. 몇 년 안 됐고 들어온 거는 조금 됐어요. 그래도 샵이 네.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거의, 네. 오래 안 됐죠. 오래 안 됐어요. 5년. 와. 거의 1세대네요. 1세대 네. 느낌이네요. 누가 선배냐 후배냐를 따지진 않더라도 네. 되게 오래 하셨기 때문에. 서울 가기는 이제 1년 차 됐어요. 부산은 지금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그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가 활동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뭐 샵에서 일을 먼저 하시면서 강사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제 미용 쪽 일을 계속 하시다가? 네. 강사 활동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되신 거네요? 네, 이제 샵을 차렸죠. 요즘 가지고 계신 고민은 어떤 거예요? 요즘 고민은요? 네. 근데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창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강생들도 그렇고. 아, 이런 직업에 대한 창업? 네,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샵을 운영 중에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 상담을 받으시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을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왁싱 외에도 이제 어떻게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 조금 더 뭐 실력을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도 보고 어, 지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친구들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창업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도 이제 좀 고민이에요. 그냥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뭔가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 그게 있네요.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떻게 뭔가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죠. A부터 G까지 다 완벽하게 이제 배우는 시작 단계부터 창업해서 잘 될까는 거지. 지금 거의 끝까지 다 봐주고 싶은 선생님이네요. 되게 좋은 선생님이네요. 아까 영업 비밀 같은 거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많잖아요. 이제 조금 도움을 좀 많이 주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서로 잘 됐으면 하고 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또 속도가 많이 나더라고요. 약간 지금 거의 하기 나름이에요. 왁싱계 백종원 선생님 될 것 같은 느낌이 수강생분들도 네. 우선 있고 네. 점점 이제 그동안 가르치신 양도 어마어마하고 사실 거쳐가신 수강생분들 중에 샵을 내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거의 백종원 선생님처럼 뭔가 나중에 골목 왁싱 뭐 이렇게 해갖고 어디서도 왁싱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드시지 않을까. 근데 이왕이면 그런 뭔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선생님으로서? 그죠. 조금 그래도 더 제자고 하니까 조금 더 잘 됐으면 하는 것도 제 바람이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경험치에 대한 노하우들이라서 뭔가 인터넷상에다가 공개해놓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뭔가 창업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게 네. 왁싱 셀프, 요즘은 셀프도 많이 아 그런 이렇게 도구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나와서 셀프하는 영상이라든지 그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튜브로? 좋네요. 팁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채널이 오픈됐나요? 채널은 지금 준비 중이에요. 네임, 아 준비 중이에요? 네, 네임 모블리라고 오 모블리 네, 러블리 러블리의 블리와 모발의 모자 해갖고 네. 모블리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뽑아드립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모블리 이제 샵에 대한 유튜브 채널은 이미 만들어져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개인 채널로 왁싱에 대한 팁 뭔가 팁 꿀팁 같은 거 같은 거를 이제 대박이다. 여러분 모블리를 검색하셔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5월 초쯤일 것 같으니까 제 예상에 한 5월 초나 둘째 주쯤일 것 같으니까 이미 오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블리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와 리플 뷰티의 퐁당도 많이 검색해주세요. 뷰티의 퐁당은 또 뭐예요? 저희 이제 샵 아 샵? 네, 샵 채널이에요. 야 그럼 뭐 인터뷰로 출연해갖고 누가 막 털 뜯기고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가지고 계신 고민이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까지 하거나 창업까지 갔을 때 뭔가 이런 툴을 알려주고 싶은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근데 이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싹 공개를 하시고 나면 네. 물론 사실 그거 되게 엄청난 노하우잖아요. 네. 몇 년 동안 다져진 노하우인데 그렇게 오픈하고 나면은 그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굉장한 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왁싱계 백종원이 되실 분을 백종원 선생님처럼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하시게 될 분을 미리 만나고 있는 겁니까? 왁싱을 하시려면 꼭 그 뷰티의 퐁당? 네. 뷰티의 퐁당과 모블리 검색하셔서 꼭 필독을 하신 다음에 상담을 직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일을 하는 게 두 쪽 다 관리하시면 정신 없죠, 하루가. 네. 근데 네. 솔직히 서울은 제가 저희 이제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신경을 좀 덜 쓰게끔 해주시고 직원을 잘 뽑았네요. 네. 오늘은 어느 정도 고민도 들었지만 고민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한 뭔가 준비와 그거에 대한 마음적인 고민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것 같고 네. 바쁜 와중에도 이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일만 하셔가지고. 네, 거의 뭐 일 위주로.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어, 다행이네요. 다음 분 어떤 분 추천하실 거예요? 여성분이셔야 되나요? 어, 상관없어요. 상관없네요. 네. 그러면 저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늘은 남미님을 만나서 왁싱에 대한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가 된 느낌이어서 왁싱을 하시는 분이긴 했지만 또 왁싱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시기도 했고 왁싱을 하시는 분이기도 했지만 왁싱을 하는 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시면서 또 샵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기도 한 남미님을 오늘 만나 뵈었는데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만큼 되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저도 사실 부정적일 때가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 좀 파이팅 있게 해야 되는데 정말 파이팅 없이는 안 될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셔서 서울에서도 한 3-4일씩 계시고 부산에서 3-4일씩 계시고 이렇게 스케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잘 조절하면서 쓰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앞으로도 계획하신 일이 되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부럽네요. 이 에너지와 그리고 계획하신 것들이 차근차근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 되게 부러운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땐 정말 잘 되실 거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도 응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뷰티의 퐁당과 그 모블리 이 두 채널에 대해서 유튜브 구독, 팔로우, 알람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셔서 그 채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에는 이미 그 채널들이 오픈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링크를 다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같이 함께 즐겁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태동기 태음의 태였습니다. Peace.